마술 진행을 받는 나라로 밝혀진 것 같아요. 아니, 지금 그쪽이 책임지니까 내 인상 책임질 거냐고. 아, 뭐 자꾸 책임지래. 안 해요. 알았어, 사장 줄게. 뭔가 첫 호흡 맞추기에 첫 신으로는 어려운 거였나 봐요. 제대로 해준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니. 실제. 신이 쉽지 않으세요. 되게 재밌어요. 네. 뭔가 좀 더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만에 하나 위수되면 그쪽이 책임질 겁니까? 어? 내 인생 책임질 거냐고! 아, 뭐냐고 책임지래! 잠깐만. 썩 하라라 옮긴 거야? 뭐야. 네, 일단. 너는 장비를 너무 잘 챙긴 거 아니야? 내가 챙기는 건 챙긴 거 아니야? 너무 어, 맞다! 그래, 너무 근데 과하게 챙겼네. 3단문까지. 3차례 4장이었어. 사람 못 같은 게 보여가지고. 가보니까 정말 사람이잖아. 사람이 역시네요. 확실하다니까.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. 네. 젊은 남성이라고 등산 계획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빨리 산에 올라가봐야 되겠다. 죄송합니다.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? 저기 벨 소리가 울린다. 잠깐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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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다 영업백 싹 다 들어있다니까. 야. 또 저렇게. 아, 너무. 네. 자. 야. 미쳤냐?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뭐 해야 돼? 어. 감사합니다. 이거 얼 것 같아. 네, 안녕하세요. 고스레 연기하는 이지입니다. 촬영인데 촬영은 굉장히 순조롭고요. 너무너무 재밌고요.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더 즐겁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열심히 할 테니까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쇼타임에서 차창욱 역을 맡은 박혜진입니다. 첫 촬영 이렇게 진행해봤는데요. 아직 처음이라 어색한 부분도 있고 외에 또 호흡이 잘 맞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잘 맞춰서 촬영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주자주 찾아주세요. 지금까지 차창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